우리 선수들이 황당한 판정으로 잇따라 실격됐습니다. 매우 실망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분노에 저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. 중국 동네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.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우리 선수들 기운 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.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국의 바이든, 일본의 기시다, 중국의 시진핑, 북한의 김정은 이 네 정상을 만날 순서를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4자 정상회담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. 네, 저는 미국 대통령, 그다음에 일본 수상,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그 다음은 중국이겠죠. 그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OBS.